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임 감독 솔샤르의 첫 번째 타깃은 유벤투스의 윙어 더글라스 코스타입니다. 맨유는 당장 1월 6천만 유로, 약 770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할 생각인데요.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는 25일 맨유가 6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들여 코스타를 영입하려 한다. 솔샤르 감독은 당장 1월 1일 이적 시장이 열리면 영입을 추진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스타는 유벤투스에서 호날두가 영입되며 출전 시간이 줄었는데요. 코스타는 올 시즌 16경기를 출전했으나 단 4경기만 선발로 뛰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벤투스 또한 코스타 이적을 생각하고 있다. 유벤투스는 가능하면 맨유에서 불행했던 폴 포그바를 이 이적권에 끼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 포그바는 팀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현 포그바 영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솔샤르 체제 아래 꾸려질 맨유 선수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